안녕하세요. 요리초보 이특과 센스 있는 요리를 알려주실 방영아입니다. 자, 선생님. 뭔가 네. 그 색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해온 재료가 있는데요. 혹시 이걸로도 맛있는 요리가 가능한지 부탁을 좀 드려봐도 될까요? 그럼요. 제가 맛깔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근데 어떤 재료일지 궁금한데요. 자, 바로 짜잔!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라이스페이퍼인데요. 자, 이걸로 새로운 스타일의 별미 요리 혹시 가능할까요? 그럼요. 평범한 라이스페이퍼도 이맘때 아주 많이 나는 봄나물을 만나면 정말 색다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라이스페이퍼롤을 할 수 있거든요. 네. 한 입에 영양이 쏙쏙 들어가는 라이스페이퍼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자, 봄나물 라이스페이퍼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제가 알던 좀 비주얼과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. 자, 그러면 봄나물이 들어간 라이스페이퍼롤은 또 어떤 맛일지 기대해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요리 도전! 부드러운 라이스페이퍼와 향긋한 봄나물의 맛있는 만남. 한 입, 두 입, 자꾸만 먹고 싶은 봄나물 라이스페이퍼 롤. 요리 초보도 손쉽게 만들어 뚝딱. 맛있는 봄나물 라이스페이퍼 롤을 만들어 볼까요?